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사야 할 펀드, 잘 팔아야 할 펀드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시간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방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부근이었을 때 아직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근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2021년에는 2020년과 다를 것이다 라면서 투자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경기 민감주, 가치주 얘기를 했는데 언뜻 또 요즘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먼저 주제부터 들을게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네, 일단은 그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 이제 이거를 좀 전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국 국채금리의 전망과 좀 이거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미국 국채금리 상승 국면이 오히려 이게 주식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예. 일단은 이제 제가 앵커님 답변을 하나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방송이나를 봤을 때 작년과 금년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로테이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작년과 좀 차이는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종목들 글로벌리 원더풀한 기업들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우리가 어떤 바텀업으로 기업을 어프로치해도 우리가 참 좋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런 기업들이 나빠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금년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탑10 기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원본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우리가 개별 종목 단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큰 매크로로 보셔야 이 시장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보시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매크로 상황, 즉 미국 국채금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지는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미국 국채 실질금리와 미국 주식시장을 같이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 보시는 바처럼, 나스닥이 2월 중순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쭉 내려가죠. 그런데 동구한 동안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이거 좀 보실 때, 시청자분이 보실 때 이거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즉,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에서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 0.7, 0.6이 되죠. 즉, 아래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숫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즉, 미국의 실질금리가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게 올라가거든요. 실질금리가 올라갈수록,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죠. 다시 말하면은, 일반 신문의 방송에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데 모든 시장이 빠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방금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민감 섹터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치주 같은 경우는 동구안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성장주는 많이 깨지다 보니까 굉장히 패닉에 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금리 인상을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게요.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은 이거는 지난 한 80년 정도, 한 60년 정도 되시네요. 지난 60년 동안에 미국 시장에 금리가 상승한 구간들의 동구한 동안에 국채금리 올라간 구간의 주식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한 80% 정도가 금리 오를 때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는데 재밌는 거는 이 슬라이드의 1990년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100% 다 주가가 올랐어요.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하게 금리 올라가는 건 문제지만 스테디하게 금리 올라가는 건 괜찮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건 과거를 말씀드렸고 현재 상황 괜찮아 정말? 라는 그 슬라이드는 다음 장을 갖고 설명드릴게요. 다음 장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이전에 채권책에도 언급해드렸지만은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보다 선행하는 게 채권시장이고요. 채권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보여야 되는데 왜 채권 시장을 왜 봐야 되냐면 채권 시장이 전체 매크로 경제 어떤 금융 상태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그 채권 시장 중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하일드 가상금리입니다. 하일드 가상금리는 이거는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건 가상금리가 폭증해서 올라가고요. 반면 경제가 괜찮을 것 같으면 이 가상금리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S&P랑 그려서 크게 안 떨어졌지만 나스닥 그렸으면 훨씬 많이 빠졌겠죠. 그죠? 그런데 동구간에 보시면은 요 끝자락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슬로프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가상금리가 그냥 플랫한데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죠? 살짝 가상금, 들긴 했는데 조금 뭐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건 S&P라서 나스닥은 이만큼 빠졌는데 어쨌든 거기 비례 반면에 이제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가상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금융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심이 되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진짜 그냥 뭐 우리가 체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팥값도 오르고 있고 그렇죠? 계란값도 오르고 네, 있고 맞습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체감이 네. 되는 측면인데 인플레이션 과연 그럼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점진적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 긍정적인데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폭증을 해서 금리가 과하게 올라가면 연준이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긴축으로 전환될 거란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향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추세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한국말로 하면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좀 좋아하니까 유가가 30불에서 60불,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의 제조 원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스트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앵커님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벌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아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구매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위에 대다수 사람들이 되게 돈을 이제 많이 벌고 급여가 많이 올라서 이제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플렉스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어떤 이 효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효과가 좀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요 이펙트가 사라지면 좀 안정화되는데 반면 디맨드 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동안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게 최근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여부가 판단하기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일시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가장 예표적인 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미국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여기 파란 색깔이 뭐냐면 WTI 유가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보시면 작년에 유가가 이렇게 완전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고 금년에 쭉 유가가 올라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원가가 굉장히 하락했다 올라오는 거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영어로 베이스 이펙트. 즉 물가라는 건 전년 동월 대비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3월 달 딱 터졌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경제가 회복하니까 당연히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당연히 물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기저 효과가 그렇죠. 있는 기저 효과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이런 기저 효과 때문에 발생한 원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좀 되는지 여부 중요하다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저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아직은 약간은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린 얘기가 이런 겁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의 여력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여건이 되고 우리가 일자리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면 훨더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데 아까 그 플렉스 개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게 보시는 바처럼 미국의 현재 실업률이 6.2%입니다. 실업이 지금 아직도 높죠. 맞아요. 누가 뭘 살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완전 고용 레벨이 한 실업률이 한 3.5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즉 아직도 많은 실업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충분한 실업률이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합쳐서 향후 금리 전망을 한 1년간을 본다고 하면은 다음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바처럼 이게 슬라이드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죠. 잘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상반기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침몰했기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금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 한 5월에 6월달까지는 기저효과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한 5, 6월달까지 생각한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내년 작년 하반기는 일정 부분 회복됐기 때문에 좀 올라는 가대 조금 안정세를 띌 거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아까 일시적으로 판단을 그렇죠. 하셨으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면 한 번 똥 이렇게 봉을 만든 다음에 다시 플랫해지는 그렇죠. 거네요. 예, 한 5, 6월 달까지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더 커질 여력이 있고 그러나 그 후에는 좀 더 약간 잦아들 거로 판단해 주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 제가 이거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요. 금년 연말까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일반 전망은 한 1.6에서 1.8%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내년 한 상반기에는 2.1%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는 금년도의 어떤 플랜을 말씀드렸고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내년까지 본다면 점진적으로 우상향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스타일을 펼쳐 나가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네, 사실은 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은 2000년에 우리가 그 반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자산인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따라서 금년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비싸지 않는 종목 첫 번째 조건 비싸지 않아야 돼. 두 번째 비싸지 않으면서 금년에 경제가 돌아섰을 때 수혜를 보는 종목.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작년에 적자를 보이다가 적자를 보여서 가격이 형편없던 종목들이 금년에 딱 경제가 좋아져서 흑자를 딱 전환하면 어느 쪽이 더 수익이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이쪽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년의 투자 테마는 코로나 팬데믹 루저의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루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 나온 자료인데요. 작년과 금년 테마가 어떻게 다른지 바이러스에서 금년엔 백신, 작년엔 경제 봉쇄에서 리오프닝, 그죠? 그리고 작년 디플레이션인데 금년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작년엔 빅 랠리, 성장주 빅 랠리인데 금년엔 빅 로테이션, 그죠? 그리고 크레딧에서 커머더티, 그리고 라지캡에서 대형주에서 스몰캡, 그리고 작년엔 성장주 위주의 미국 주식에서 신흥국. 미국 이외의 선진국이나 신흥국으로 돌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자, 사실은 이거 보면 아마 제가 왜 금리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금리를 보면은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게, 파란 색깔이 쭉 가면 금리가 작년 안에 떨어진 거고 금년에 금리가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검정 색깔은 뭐냐면 작년에 검정 색깔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은 성장주가 아웃퍼폼하고 밸류주가 굉장히 언더퍼폼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시죠. 성장주 언더퍼폼하고 밸류주가 굉장히 아웃퍼폼을 합니다. 즉 따라서 이렇게 향후 우리가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면 로테이션이
더 가중화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금년은 로테이션인데 이 로테이션이 금리란 변수가 더 얼마나 빠르게 갈지 천천히 갈지를 결정짓는 거고요.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좀 더 빠른 변수로 가면 로테이션은 더 가중화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방향을 염두를 두고 게임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은 2020년에 올랐던 거 말고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회복세가 나타날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투자 스타일이나 뭐 전략과 달리 좀 저희가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따져보시라고 이렇게 큰 얘기 들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고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